네, 앞서도 뭐 얘기가 좀다 나눴지만 원자력 관련주도 주목하고 계시네요. 앞으로 더욱더 좀 뜨겁게 보시는 모양이에요. 네,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전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네. 먼저 원전주들이 1차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영국이 사실 풍력 에너지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부니까 전기를 이제 공급을 못 받고 네. 전기세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석탄 발전에서 계속 지금 이제 도미노처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급이 바탕이 되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원전, 특히 이제 SMR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전이 이제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. 인상을 네.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제 한전이 적자폭도 굉장히 크고 전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그렇죠. 원전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사실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였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 대선 주자를 공약을 보면은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원전에 대한 원전을 다시 해야 맞아요. 된다. 이제 네. 그렇게 즉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날갯짓을 펼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원전주들이 한 번쯤 랠리를 했었습니다. 이제 그때는 맞아요. 단순히 네. 기대감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정책적인 이슈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주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등락이 좀 다른데요.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? 네, 일단은 먼저 이따 말씀드릴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단 뭐 한전 KPS 한전 먼저 말씀해 KBS.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원전 관련주들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파동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네.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어서 보성 파워텍이죠. 이제 요 종목도 차트가 꺾었습니다. 고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세 번의 지지가 이루어서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상황.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르비텍이죠. 오르비텍도 지금 원전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약간의 반테마성 이슈라서 조금 더 지지선이 무너져 있는데 대부분 흐름 자체가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지지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또는 또 다른 원전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할까요? 네, 이제 이 종목을 빼고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. 두산, 두산중공업입니다. 네. 네, 대장이죠. 두산중공업이 안 가면 사실 안 갑니다. 정말 네. 단기성 테마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전기 관련주랑 같이 엮여 있으나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그 안에 전기 관련주랑 같이 있어서 이전에 흐름이 시세 분출 한번 정도 됐던 종목들은 뭐 원자력도 그렇고 전기 발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를 받았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시세를 분출을 하고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개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원전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. 뭐 네. 원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연히 주요 질문 사항이고 이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거기에다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다각화했죠. 옛날에는 원전 쪽에 굉장히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석탄 화력 발전도 좋고 거기다 이제 가스 터빈 등 이제 본업과 이제 부업까지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멀리 보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자, 그럼 두산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되나요? 3분기 실적은 사실 지금 워낙 일회성 실적이 많습니다.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잡힐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 부분에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게 실적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나중에 공시가 뜨게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네. 이제 그런 관점이 닿았을 때,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주가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,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우리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? 네, 매매 전략은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고 지금 2만 원 정도,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까지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
한 28,000원까지 이 저항선을 한번 터치하는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손절가는 18,000원으로 이제 밑꼬리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두산중공업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데요. 0.9%대 지수 하방 압력 속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자, 오늘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